당뇨병. 당뇨병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는 위험군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액 내 과다하게 당 수치가 올라가는 질환, 당뇨병. 혈당의 극심한 변동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은 10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150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공복 혈당과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혈당이 50 이상 차이 날 때를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80% 이상 상실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증상은 온몸의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암,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인 족부궤양과 혈관 질환으로 사망 위험에 놓일 수 있는데요. 식후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흐려진 판단력, 어지러움. 여러분은 혈당 스파이크에서 안전하십니까? 이러한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토록 괴롭진 않았을 거랍니다. 아이고, 운동을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렇게 힘들고. 한 3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몸이 그렇게 나근하고 목이 마르고 물이 막 묶어잡고 그래서 당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내과 가서 당 검사를 했더니 500, 600이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온 최복심 씨. 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 상태는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요.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 무언가를 꺼내 허겁지겁 먹는 최복심 씨. 갑자기 저혈당이 일어났어요. 저혈당 수프가 한 번씩 일어나면 기진맥진에 갈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조절을 하게끔 인력이 간식을 챙겨갖고 다녀요. 저혈당 쇼크가 더 무서워요. 고혈당은 쓰러지긴 하는데 저혈당은 바로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이 당뇨 환자가 죽는다네요. 우리 고모도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서서히 당뇨병 덫에 걸려든 그녀. 당뇨병으로 삶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복심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허기가 졌는지 집에 오자마자 밥을 찾는데요.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 흰 쌀밥에 반찬 두 개. 나름의 방식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복심 씨. 아, 너무 맛있어. 와,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그런데 흰 쌀밥을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잡곡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소갈로 막 답답하고 얹힌 것 같이로 막 괴로워서 지금 쌀밥으로 한번 돌려서 먹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번 해보고 있어요. 쌀밥은 좀 맛있더라고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흰 쌀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 밥이 더 먹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아, 밥을 또 떠오신 거예요? 네. 밥을 진짜 좋아하신다는 거군요. 네, 밥을 엄청 좋아해요. 한국에는 밥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드시면 좋은 건데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아닌가요? 맛있겠다. 사실 최복심 씨는 과거 탄수화물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닥치는 대로 뭐 음식을 보이면 다 먹었죠. 뭐 빵도 먹고 싶으면 막 사 먹어버리고 밥도 그냥 남들 한 공기 먹을 때 두 공기 먹고 막 당기는데 난 당뇨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막 당기게 먹고 나오니까 몸도 살도 찌면서 막 당뇨도 발생해버리고 막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황금기였던 30대 중반, 갑자기 그녀를 찾아온 당뇨병. 혈당 문제는 그녀를 비만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흰쌀밥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가 혈당 스파이크로 나타났습니다. 258.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나오세요? 네. 식후 2시간. 정상 혈당 수치는 140 이하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은 258을 기록한 최복심 씨. 인슐린이요. 제가 이 맞는 인슐린이가 엄청 센 거거든요. 그 당이 그래야지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투여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인슐린이 맞으면 겁난다.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혈당으로 인슐린 주사는 일상이 됐고 당뇨병은 또 다른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고질증, 혈압, 당뇨야 다 애도 못할 약이 하나하나 붉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리 많더라고. 거주르고 있어. 뭐 내가 예린다 예린다냐 그래갖고 내가 우리 집 아저씨 깨우면서 얼른 119 좀 불러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당뇨병 진단 이후 몸에 나타난 이상 징후들. 무서운 게 이제 얼마나 아파야지 죽을까. 죽음에 들어. 정말 무섭더라. 그냥 오지감은 차에 부딪혀서 얼른 죽어본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어. 화창한 오후 선뜻 외출에 나서지 못하는 그녀는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엄청 뚱뚱해져 버렸어. 우리 애기 학교 가고 그랬대. 아이고. 언제 이렇게 세월은 가불고 병만 터졌나 싶어갖고 썩을 뻔. 지금 다시 돌아가고 몸 관리 좀 할 건데 이제 돌릴 수도 없잖아 사실. 아이고 눈이 또 침침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망막이 다 터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그래서 레이저 치료로 바로 땜질을 했어요. 안과가 되면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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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레이저로 싸서 떼매 놓은 것이 나와요. 아이고 요거 보기도 그냥 너무 눈도 아프고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너무 괴롭죠. 당뇨병 합병증까지 찾아온 복심 씨. 현재 그녀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름때가 좀 껴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이렇게 어머니가 혈관에 기름때가 많이 껴 있어요. 단순한 기름때가 아니라 이 기름때가 껴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했어요. 막히게 되면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게끔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은 뭐였을까요? 원인은 바로 밥상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이 체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혈관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켜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또한 쓰고 남은 당분은 지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지방과 지속적인 인슐린 과량 분비는 비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공복혈당 장애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탄수화물, 왜 중독이 되는 걸까요? 사진을 보실까요? 뇌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사진이죠. 하지만 한쪽은 마약 중독, 한쪽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우리는 당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단맛의 쾌감 때문에 습관처럼 단 음식을 찾습니다. 탄수화물은 순식간에 당으로 변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에선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그렇기에 뇌에서는 계속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의 유혹. 특히나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당기는 흰쌀밥. 혈당 조절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의 질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